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에 위치한 멋진 동해바다가 보이는 온천원 보호지구입니다. 개발 가능한 임야 4,650평이 되겠습니다. 본 배문은요, 3m 아스팔트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무연고 묘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온천원 보호지구 동해바다가 한쪽에서 보이는 소나무 숲으로 가득한 그러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소유주께서 20년 전에 구매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무연고 묘가 몇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무연고 묘까지 포함해서 현 상태 그대로 아주 저렴하게 아주 그렇게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 매물로 나왔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4,650평의 모습입니다. 빨갛게 깜빡이는 그러한 지적도 경계선 모습이고요. 온천원 보호지구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4m, 3m,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으로부터 동해바닷가까지는요, 승용차를 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고요. 강릉에서 유명한 온천원 보호지구, 또 옆에는 바로 온천이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4,600평의 건폐율이 40%니까 한 1000평 정도는 건축물을 4층 이하로 얹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온천원 보호지구 그리고 동해바다가 일부 보이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가능한 거는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1종 2종 군생 또 다양한 용도로 가능하죠. 개발의 효과 잘 나고요. 3m 세멘 아스팔트 포장도로입니다. 세멘트가 하나도 없고 처음서부터 아스팔트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통망도 아주 좋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고요. 하정해가 잘 드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온천원 보호지구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20년 전에 이 매물을 구매하셨는데 그 이후에 무연고 묘가 몇개 생겼어요. 그래서 이 현재 무연고 묘 있는 상태대로 해서 그대로 해서 아주 반값도 안 되는 매물로 금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럴 기회에 이렇게 4,600평 위치도 좋고요. 하정해가 잘 들고 장만하셨다가 지금은 법이 우리가 3개월 3개월 공고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장례 하신 분에게 의뢰를 하시면은 이걸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에서 바라본 현재 토지 4,600평의 지역도 모습인데요. 지금 보이는 도로는 3m 아스팔트 도로가 됐습니다. 현재 소나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온천원 보호지구 4,650평입니다. 20년 전에 구매하셔서 현재 그 안에 이제 무연고 묘가 몇 개가 생겼는데요. 있는 그대로로 반값도 안 되는 매물로 현재 금매물로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렇게 저기 건설을 하시는 분이 사신다든가 이목 후계자 되시는 분이 이거를 구매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구념하셔서 잘 이거를 다듬고 개발을 해서 활용한다면 아주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소나무로 주로 많고요. 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경계선, 지적도 경계선입니다. 3m 아스팔트 도로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강릉에서는 구라미 온천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구라미 온천 바로 뒤편에 있는 온천원 보호지구에 해당되는 그런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현 부동산에서 강릉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25분 정도 걸리고요. 아산병원 정도는 한 1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스팔트가 3m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양호하고요. 주변에 민가가 없어서 공장 지역이나 다른 용도로도 잘 활용해 볼수 있는 그러한 좋은 부동산 되겠습니다. 다음 흠이라고 하면 이제 무연고 묘가 몇 개가 있는데요. 이 무연고 묘를 그냥 싸잡아서 전체 반값도 안 되는 매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상공에서 보고 계시는 지역도 경계선 모습이고요. 3m 아스팔트 도로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숲으로 가득한 온천은 보호지구 계획관리지역 4650평이 되겠습니다. 멀리 앞에 보이는 것은 사천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건설 장비를 하시는 분, 중장비 가지고 계시는 분, 또는 임업 후계자 되시는 분이 아주 저렴하게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개발행위를 거쳐서 토지를 다듬고 정리한다면은 아주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에 위치한 동해 바다가 보이는 온천원 보호지구 계획관리지역 4650평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현재 입주 상태, 무연고 비어 있는 상태 그대로를 매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을 애청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